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게 한국에 산천을 많이 여행을 했어요. 여행을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딱탁 트인 평야보다는 이렇게 산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. 또 가끔가다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간 위에 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구도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. 그리고 어떤 하나의 풍경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이그 하나 화면 안에 여러 가지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의 여태까지 우리가 볼수 있는 산에서 볼수 있는 뭐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또그 보여질 수 있는 것 말고 또 보여지지 않는 않지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것또 지금도 있는 것들을 같이 표현한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또 과거에 이 길을 다녔던 선비들 그 안에서도 그때도 존재했던 나비들, 꽃들, 새들 이런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이 선비들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비들을 통해서 어떤 풍류도의 어떤 사상까지도 이 화면에 집어넣는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폐허가 된 절터에 이런 그 부도라든지 돌무덤이라든지 이런 데또 혼자 날아가는 그 새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운 이런 게 이제 어떤 기운을 뜻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산에는 또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그 사람 모양의 어떤 그런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. 또 우리나라에서 또 흔히 볼수 있지만 거의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소나무들 이런 거를 이렇게 한 화면에 표현한 겁니다. 이 그림은 신의 입장으로 본그 그림입니다. 그러니까 중세 전에는 모든 그림들이 다 평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신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근법이 시작되고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된 거죠. 그거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신의 입장이라기보다 위에서 본 입장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산화와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산들, 산을 단순화시킨 모양하고 거기에 별이나 별의 모습, 또 태양의 모습,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서 더그 위에서 본 모습으로 이 작품을 한 겁니다.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거를 적당히 구성을 해가지고 그좀 어떤 환상적인 느낌도 나게 하고 또 문양 하나하나가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.